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4일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4월 15일 총선이 그야말로 두 달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두 달 앞입니다. 2월 14일이니까 딱 두 달 앞입니다. 이제 뭘 할 거냐? 정치판에서는 통합 단일화 등등 야권에서 여러 가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치 전문가들, 선거 전문가들, 정치 공학자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훈소 두는 입장에서는,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한 점도 많고 신경질 나는 점도 많은데 그러나 플레이어와 관중은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불만이 있더라도 토론은 비판하고 하는 건 좋은데 건강을 해칠 정도로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극적 의견 개진은 하고 자유한국당, 자유통일당에 전화를 해가지고 또 더불어민주당에도 전화를 하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에는 제발 주사파를 공천하지 말라. 주사파 공천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에는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 공천에서 제외하라. 뭐 이런 요구는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국민이 할 수 있는 우리는 뭘 할 거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계속 자유한국당 뭘 할 거냐? 자유통일당 뭘 할 거냐? 이런 질문도 좋지만은 그럼 우리는 뭘 할 거냐? 우리가 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첫째는 투표장에 많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은 투표로 탄핵하는 겁니다. 투표로 자유를 지키는 겁니다. 투표로 싸우는 겁니다. 이 투표 용지가 사실은 총탄입니다. 투표가 총을 쏘는 겁니다. 투표로 총 쏘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로 싸우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로서 정권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제도가 정착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총칼로서 정권을 선택을 했습니다. 또는 세습으로 정권을 물려주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가 사실은 변형된 전쟁입니다. 변형된 전쟁. 전쟁이 투표라는 방식으로서 이제 제도화된 거죠. 이거 역사상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역사를 보면요. 1215년에 마그나카르타 대장전을 통해서 비로소 민주주의를 시작하지만은 암살, 그리고 반란, 뭐 독살 뭐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1688년 400수십 년 지나서 명예혁명을 통해서 아 이제는 피를 흘려서 정권을 교체해서는 안 되겠다. 투표를 통해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투표로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의 전통을 확립하는데 400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한 470년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1987년부터입니다. 아직도 한국은 아주 어린 민주주의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걸 인정한 바탕에서 우선 이번 4.15 총선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투표장에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투표장에 가자는 준비를 해야 되고 주변부터 살펴야죠. 빠질 사람 누군지. 투표장에 많이 가기 위해서는 뭘 할 거냐. 이걸 우선 국민 각자가 챙겨봐야 되는데 아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있는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투표장에 많이 갈 겁니다.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열기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열기를 비교하면은 비판의 열기가 훨씬 강하다고 봅니다. 그럼 투표장에 많이 갑니다. 그러면 요사이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여론조사만 보면은 꽤 불리한 것 같아요. 이 자유진영이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투표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투표율은 역시 분노에 찬 사람들이 많이 가겠죠. 그러면은 이변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번 4.15 총선이 지금 제가 예상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거와 다른 큰 이변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이변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좋은 쪽으로 이변이 일어나야 되겠죠? 좋은 쪽으로. 그래서 일단 투표장에 많이 가자. 투표장에 많이 가자. 모두 다 투표로 가자. 투표로 탄핵하자. 투표로 자유 지키자. 투표로 나라를 구하자. 이 투표에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투표에 집중해야 됩니다. 투표. 그러면 좋은 구호를 만들어야죠. 좋은 구호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저도 이 조갑제 TV 커뮤니티란에 구호 지금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많이 좀 의견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로 탄핵하자. 투표로 끝장내자. 투표로 뭐뭐 하자. 또는 다시 뛰는 대한민국, 자유통일 그날까지. 등등등. 그러면은 우파는 뭘 해야 되느냐, 자유진영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는 행동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파의 자유진영의 행동윤리를 세 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동단결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김정은을 반대하는 사람은 다 우리 편입니다. 대동단결이죠. 두 번째는 백의종군입니다. 과거에 내가 왕년에 뭘 했던 거다 집어치우고 오로지 이순신 정신으로 백의종군 하는 겁니다. 오늘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과거에 대장 한 사람도 지금은 병장 한 사람과 같이 이승만 광장에 나와야 합니다. 이승만 광장에는 이미 백의종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 장관, 대장 이런 분들이 다 병장들과 같이 어울리고 있습니다. 병장 출신들과.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분진 합격입니다. 분진 합격은 한자로 쓰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갈라져서 전진하다가도 공격을 할 때는 합친다. 그런 뜻입니다. 분진 합격입니다. 각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움을 하지만은 마지막에 4월 15일 투표장에 가는 것은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찍느냐 하는 것은 김정은, 문재인에 반대하는 사람을 찍는다. 그리고 될 사람을 찍는다는 거죠. 사표 방지입니다. 사표 방지. 이게 분진 합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대동단결. 김정은에 반대하면 다 우리 편. 백의종군, 과거를 묻지 말라. 그리고 분진 합격. 때릴 때는 같이 때리자.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집중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태극기로 뭉치자, 헌법으로 싸우자, 진실로 이기자입니다. 태극기로 뭉치자. 태극기 든 사람은 다 우리 편이다. 인공기 든 사람은 우리 편 아니다. 그리고 출처가 애매한 한반도기는 집어넣어라 이 말이죠. 헌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하면은 우리의 맹세, 저는 우리의 맹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의 맹세를 많이 달달 외웠는데, 국민 교육 헌장도 외웠는데 요새 외울 게 없어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의 맹세. 우리의 신념은 자유.
우리의 무기는 헌법, 우리의 주적은 김정은, 우리의 목표는 자유통일, 국민혁명으로 좌익, 수구, 반동, 부패, 기득권 세력을 정리하고 자유통일로 김정은 몰아내자. 자유통일 그날까지 뭉치고 싸우고 이기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렇게 행동 지침이 조금 정리가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우파는 투표장에 많이 나가야 합니다. 화가 나서 못 살겠다는 사람은 투표장에 가서 화풀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동단결해야 합니다. 백의종군해야 합니다. 분진합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뭉치고 싸우고 이겨야 합니다.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리로 또는 진실로 이겨야 합니다. 자유통일 그날까지, 자유통일 그날까지 그리하여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해야 됩니다. 엎어진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 감사합니다.